올해 포항 지역의 사과 농사가 풍작을 이뤘습니다. 주말인 내일 포항시 기북면에선 사과 축제도 열립니다. 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사과 수확을 막 시작한 포항시 기북면의 한 과수원입니다.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빛깔이 곱고 큼지막한 것을 골라 따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올해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었고 비도 많이 내리지 않아 사과 농사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. 태풍이 안 와가 사과 많이 달리고 사과가 올게 뭐 좋은 편이라 해. 그래 달고 맛있어요. 실제 올해 사과 수확량은 전국적으로 5%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수입 과일이 늘면서 사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. 10kg 기준 상품이 3만 5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 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농민들은 그래도 풍년 농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포항에선 처음으로 사과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. 주말인 내일 기북면 장터에서 사과 무료 시식과 체험 행사, 할인 판매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습니다. 그 사과 시식, 그다음 사과를 가공했는 접, 그 시음회 해야 합니다. 하여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저희도 푸짐하게 준비해 놨고요. 사과 판매도 시중보다 많이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. 뛰어난 맛과 품질에 비해 유명세는 덜했던 포항 사과가 기북 사과 축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